이번에는 전기차의 독보적인 존재 테슬라 실적 발표했죠? 한번 봅시다.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이 여파로 전망은 앞으로 불확실하다라고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작년 4분기 매출이 24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조금 모자르죠? 약 30조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36억 9천만 달러, 약 4조 5,500억 원입니다. 59%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보통 보면 이 전기차 업체들 보면 팔수록 마이너스 나 있는 이런 회사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또 수익이 테슬라를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폭스바겐이 한반 정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3분의 1입니다. 또 BYD는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익이 말이죠. 주당 순이익이 EPS가 1.19달러입니다. 전년도 같은 분기에는 매출이 177억 2천만 달러, EPS가 2.52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을 넘어선 수치예요. 4분기의 이 수익이 예상은 240억 7천만 달러, 241억 정도, 근데 20에 243억이에요. 또 EPS도 1.12달러 예상인데 1.19달러 넘어섰죠. 테슬라는 지난해 출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65%나 폭락을 했죠.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382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두 개가 날아간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개 SK하이닉스 회사가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한 거죠. 연간 그 낙폭으로는 테슬라가 상장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의 주가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장이 열릴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덕분에 다른 이 빅테크주들도 장 오늘 아침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난해 전체 인도한 차량이 테슬라 131만 대였습니다. 재작년에는 100만 대가 채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31만 대로 100만 대를 훨씬 넘어섰어요. 이번 2023년에는 200만 대 가까이, 약 18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을 일축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수요가 많으며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은 생산량의 두 배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값 DC했죠? 깎아줬죠?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자동차 시장 전체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126억 달러, 2021년 순이익 55억 달러에 비해서 두배 이상, 약 2.5배 정도 늘었죠. 연간 총 매출은 같은 기간 538억 달러에서 81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가 네바다주 리노 인근 공장 확장에 우리 돈으로 약 4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투자 계획이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 부품 시설 이것을 확대하고 3,000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네바다 공장에 62억 달러를 투자해서 540만 평방 피트의 설비를 세웠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이죠?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올해 후반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차세대 플랫폼이 개발 중이고 자세한 내용은 3월 1일 투자자의 날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생산이 올 여름에 시작이 될 것이지만 대량 생산은 2024년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